자, 재우 전번에 단어 좀 틀려서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일단 숙제 검사 먼저 하면은 이번에 90점 넘겼네요. 어? 100점 한번 받아보시죠. 뭐 고쳤어요, 지현이는? Race. 됐습니까? 오케이. 시작할까요? Bat Boy. 직업 이름이 누구요? Bat Boy. 무슨 시죠? 이름 시. 셀수? 있어요. 오케이. 이걸 왜 자꾸 물어보죠? 선생님이. 이름 시일 때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선생님이 왜 자꾸 확인하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Bat Boy입니다. 라는 말을 하나를 한다 그러면 I am Bat Boy.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리는데? 쓸 수 있으니까 I am a bad boy. 그렇지. 그렇습니까? 나는 한 명이죠. 네. 그럼 bad boy도 몇 명이라 해야 돼? 한 명. 이라야 되겠죠.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 영어 문장에서 이름씨를 사용할 때 네.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어떤 규칙이 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걔들이 다 bad boy면 they are bad boys.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계속해서 To the grou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the ground의 뜻은 그 땅, 땅바닥 뭐 이런 뜻이죠. 네. 이거는 무슨 시예요? 더 그라운드만 하면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죠. 왜냐하면 뭐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땅바닥 다시 말해 그건 이라 할 수도 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얘를 붙여놨더니 무엇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습니까? 어디? where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앞제비시. 앞제비시는 이름씨 앞에 놔 놓는다 라는 뜻이고 이름씨 앞에 와서 하는 일은 뭔데 누구 무엇이란 말을 어디 언제 어떻게 왜로 바꿔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제비시는 원래 이름은 전치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At baseball gam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At baseball games. 어디? 어디 또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heer가 이 뜻일 때는 무슨 시고? 이름시. 이 뜻일 때는 하다시. 하다시겠죠. Cheer. Cheer가 하다시가 될지 이름시가 될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오케이. 읽어볼까요? We cheer her. 왜요? 그 다음? He needs a cheer. 이거 무슨 시일 것 같아요? 하다시. 그렇죠. 우리가 응원한다 그녀를 이란 뜻입니다. 하다시 자리에 있으니까 하다시가 네. 된 거고요. 이거 붙은 거 보이죠? 네. 얘는 필요로 한다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다 됐고요. 그가 필요로 한다 해놓고 무엇을 필요로 한다? 응원을 필요로 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Being a bad boy. Being a bad boy는 사실은 bad boy가 되는 것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될 수도 있죠? 되는 중인이 될 수도 있죠. 네. Being a bad boy는 그리고 뭐로 붙어왔죠? Be a bad boy. Being a bad boy의 뜻은 뭐죠? Bad,
배트보이가 되다. 그렇죠. 이 비동사인데 비동사의 원래 뜻은 뭐 이다란 뜻도 있고요. 하답니다. 있다. 있다. 이다 있다였어요. 그러니까 요 뜻인데요. 그러니까 배트보이 이다란 뜻인데 뭐 그는 배트보이입니다 하면 배트보이가 되었습니다라고 해도 되겠죠. 네. 이 뜻하고 이 뜻하고 이다란 뜻하고 되다란 뜻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player. player. player 뜻이 뭐였죠? 선수. 선수죠. 네. 그럼 play의 뜻은 뭐죠? 놀다. 놀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play soccer. 이건 무슨 뜻이죠? 축구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play. 네. 얘가 운동 경기를 한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player는 선수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어디 네. 계속? Monday. Monday. 자, 요일 이름들 이제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전번에 요일 이름 많이 틀렸었어요. 쓰기 시험에서. 네. Monday. 여기서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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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철이는 프린트 하고 계시죠? 멍 때리고 계시지 말고 남는 시간 동안. crack. 네, 계속해서. c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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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ried는 carry 원래 모습인 carry입니다. 원래 모습은 네. 이거. 이게 두가 들어있는 형태고요. 네.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did.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었다 할 때 did가 들어가 있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씩이라면 do나 또는 does가 들어있는 건 현재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과거에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base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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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시. 이름시. 얘는 사실은 야구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구공이란 뜻도 있어요. 네. 이걸 왜 가르쳐주느냐? 베이스볼이 야구란 뜻일 때 셀 수? 없어. 없죠. 야구 하나, 야구 둘 이렇게 알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야구공일 때는 셀 수가 있어요. 있겠죠. 이렇게 쓰면 이건 야구공이란 뜻으로 쓰였다는 건 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야구 시합이란 말을 하고 싶으면 베이스볼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야구 시합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야구 시합을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야구 시합 하나 있다? 야구 시합 두 개 한다? 할 수?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때는 야구 시합 하나면 뭐라고 하고? A baseball game. 오케이. 둘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Baseball games.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야구는 셀 수 없어요. 시합은 셀 수 있지만. Hard. Hard. 자, hard의 여러 가지 뜻. 힘든. 힘든. 딱딱한. 딱딱한. 열심히. 야, 열심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아빠. 자,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어떤 일? 아, 어떤 시. 어떤 일? 힘든 일. 무슨 시? 이름 아이 어떤 시. 네,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돌? 딱딱한 돌. 네, 무슨 시? 이름씨. 어찌 공부한다고? 열심히. 어찌 공부한다고? 열심히. 헤이. 무슨 씨? 어찌씨. 어찌씨. 자, 무슨 씨인지 물어보면 그게 들어가 있는 간단한 말을 생각하고 힘든 일. 어떤 일? 힘든 일. 힘든 일 때는 어떤 식으로? 열심히? 열심히 논다. 어찌 논다고? 열심히 논다고. 어찌씨구나. had to. had to. 자, 일단 had to 뒤에는 하다 씨가 와야 합니다. 네. 가야만 했었다. 나는 가야만 했었다. I had to go. I had to go. 나는 공부해야만 했었다.
I had to study. 이렇게 하다시 집어넣으면 됩니다. 나는 네. 되어야만 했었다. I had to be. 오케이. 하다시 쓰면 되는데 자, 그러잖아. had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have. have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did가 들어가는 거죠.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has. 그렇죠. has가 튀어나오죠. 오케이. 좋아요. 오늘 시원시원하게 다 잘하네. 그래서 Tuesday. 이제 쓸 수 있나요? 네. Tuesday. Clean. Clean의 두 가지 뜻. 깨끗한 하고 청소하다. 오, 청소하다. 오케이. 무슨 시? 하다시. 무슨 시? 깨끗한이 들어가 있는 아무 말이나 생각해봐.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깨끗한 방 이런 말 있나요? 네. 무슨 시겠어요 그러면? 이름이. 어떤 공기라고? 어떤 공기라고? 깨끗한 공기. 어떤 방이라고? 깨끗한 방. 오케이, 자. 이게 시공분이 왜 이렇게, 시공분이 돼야지 나중에 중학교 가서 문법이라는 게 쉬워질 텐데요. 빨리 익혀봅시다. 계속해서? Work. Work의 대표적인 두, 아이고야, 잘못했네. Work의 대표적인 두 가지 뜻? Work의 대표적인 두 가지 뜻? 일하다 하고 또 뭐? 작동하다는 뭐 같은 뜻이 비슷한 뜻이고 그럼 뭐? 뜻익힘이 약하네요. 네. 에이, 무슨 시? 하다 시. 무슨 시? 이름 시. 이름 시죠. 됐습니까? 40하고 4하고 40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습니다. 40 원래는 U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져 있습니다. Hard work. Okay,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고 얘는 무슨 뜻이죠? Hard는 힘든이란 뜻이고 work는 일이란 뜻이.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슨 시죠 이건? 힘든이란 뜻일 때 hard는 무슨 시죠? 어떤 일이라 하고 있네. 네. 쉬운 일? 힘든 일? 어떤 일? 힘든 일. 어떤 일 할래? 쉬운 일 할래? 힘든 일 할래? 어떤 일 할래? 쉬운 일 할래요? 힘든 일 안 하고 싶어요? 힘든 것도 좀 해야지. 자, 얘는 일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얘는 일이니까 무슨 시? 이름 시. 어떤 시 하는 일이 이름 시 꾸며준다고요? 어떤 것을 만든다 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 Base. 여기서 Fall. Fall의 두 가지 뜻. 떨어지다 하고 쓰러지다. 그럼 뭐 비슷한 뜻이고요. 네. 가을. 무슨 시? 이름 시. 얘는 하다 시. 네. 하다 시는 뜻만 알면 제일 구분하기 쉽지 않나요? Wednesday. Okay, today is Sunday. Wednesday. 오늘 수요일이야? Hi. Today is 오늘 수요일 아닌데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목요일이잖아. Today is 요일 아직 모르고 있네요. Sunday, Monday 뭐 이런 노래도 불러봤을 텐데. 목요일이 영어로 뭔가요? Hi. 이걸 모르겠어요?
Heavy. Heavy. 무슨 시죠? My. 이런 시. 오케이, 뜻이 뭐예요? 무거운. 어떤 가방? 무거운 가방. 오케이, 시부분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무거운이 들어가 있는 아무 말이나 생각하고 나서 어? 한번 생각을 해봐. 어? 무거운 돌, 무거운 가방. 어떤 돌, 어떤 가방, 무거운 돌, 무거운 가방이래. 무거운은 어떤 시죠? 자, 얘는 모양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Heavily. Heavily의 뜻은 무겁게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신가요 이거? 뭐 무겁게 라는 뜻이 될 때도 있고 심하게 라는 뜻이 될 때도 있어요. 무슨 신가요? 어찌 비가 내린다? 심하게 비가 내린다. 네. 자, 지금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어떤 시에다가 ly 붙이면 어찌 시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 네. 끝에 y는 i하고 똑같은 소리를 내는데 네. 이렇게 쓰면 모양이 되게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y하고 i하고 똑같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y를 i로 바꿔준 다음에 ly 붙입니다. Hit. Pick up. Pick up은 뭐 집어들다 이런 뜻도 있어요. Pick up. Crowd. Every. 그래서 매일마다가 뭐예요? Every day. Every day. 모든 사람들 하고 싶으면 Everyone. 또는 Everybody. 모든 사람들 Carry. Water bottle. Be a bad boy. B가 하다시처럼 역할하고 네. 있고요. Be a bad boy. Job. Okay, job이 이런 뜻일 때는 job 대신 뭐 써도 되죠? Work 써도 되겠죠. 이 뜻일 때도 work 써도 되고요. 이 뜻일 때도 work 써도 되겠네요. Job하고 work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네요. Job. Fill up. Okay, up은 위로란 뜻도 있지만 완전하게란 뜻도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 완전하게란 뜻이래. 채우다 완전하게. 그러면 완전하게란 뜻일 때는 무슨 시로서의 역할합니까? 어찌. 그렇죠. 어찌 채운다고? 완전하. 완전하게. 완전히 채운다. Fill up. Ground. Ground. 무슨 시죠? 이름 시. 무엇 땅? Stair. 무슨 시죠? 이름 시. 무엇 계단? 오케이. 했고요. 아 참. 쓰기 시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Baseball games, crack, Wednesday. Face, be a bad boy, fall, hurry, Monday, harder, every, stare, cheer, being a bad boy, to the grounded, hard work, carried, water bottle, grounded, Tuesday, hit, clean, crowded, grateful, tattoo, heavy, work, player, pick up, chop, fill up, carry. 자, 그래서 총 3개 틀렸습니다.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준호!